산타 루치아. 와. 파스타, 파스타. 번자르나. 번자. 야. 파스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계의 유일한 고양이사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번에 결정적 음식은 또 이렇게 파스타 다섯 종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근데 진짜 다양하네요. 진짜 다섯 종류인데. 네.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몰래카메라인가요? 근데 이게 조금 당황했었어요. 10인분인데. 10인분을 준비했어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되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네. 그렇다 친들 사람 불러놓고 또 저를 불러놓고. 네, 그럼 첫 번째 파스타부터. 이거? 네, 이거는 해산물 로제 파스타예요. 압구정 로데오 맛집 파스타 밀키트래요. 부자동네. 쭈꾸미 부자동네. 좋네요. 뭔가 깔끔하긴 해요. 군더더기 없이, 야채 쪼가리 없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세요? 그치,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발견했는데. 아. 이런 거는 뭐 눈으로 구별이 가능하니까 딱 새우랑 쭈꾸미? 네, 쭈꾸미. 그리고 면. 어우, 맛있겠다. 아유, 세상에. 복스럽게 드신다, 두 분 다. 아, 면이 약간 뭘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네. 그리고 면이 약간 소스를 착 빨아들인 느낌? 그리고 약간 토마토가 도마도. 도마도. 옛날 사람. 도마도가 약간 좀 품질이 좋은 도마도처럼 약간 풍미가 진짜 그득한. 이게 또 이탈리아 지추의 토마토로 만들었답니다. 지금 1위에요. 네, 지금 1위에요. 나도 1위. 그러면 저희 바로 두 번째 파스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두 번째 파스타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제일 좋아요. 약간 오리지널 까르보나라에 가까운 그런 까르보나라인 것 같아요. 1년 365일 안 했는데 어느 날 소름끼치게 땡길 때가 있어. 그림 파스타 유가 느끼할 때가 그냥. 저는 약간 막 꾸덕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국물 있고. 그리고 그 바게트 같은 거 찍어 먹고 마지막에 밥까지. 그쵸. 밥 비벼 먹고.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맛이구나.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크림 파스타 맛이 약간 좀 치즈에 짭조름함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나이트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가볍고. 나이트하다. 다이어트 파스타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아, 맞아. 그죠? 제가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뭐요? 어머나. 데일리로 저렇게 작은 거를 좀 소지해 다녀요. 마요네즈를 갖고 다녀요. 갑자기 가방에서 마요네즈를 꺼내서. 아니세요?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마요네즈 엄청 귀엽다. 데일리로 갖고 다니기 저도 좋아요. 조금만. 이건 협찬이에요? 협찬 아니에요. 내 돈 내산. 와, 근데 이거를 하늘이 준 선물이잖아요, 마요네즈는.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다. 역시 하늘이 준 선물. 근데 마요네즈를 그냥 짜 먹어도 사실 맛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저걸 넣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너무 확 달라졌어요. 당비약처럼 갖고 되겠습니다. 그렇죠. 비타민처럼. 자, 바로 그러면 두 번째 파스타 다 먹었고요. 세 번째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파스타는 몽골레 파스타예요. 바지락이죠, 이게? 네, 바지락. 국내산 바지락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실해요? 근데 진짜 바지락이. 실해요. 진짜 실해요. 이거 무슨 일 하죠? 이게 링기네? 아,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면이에요. 덜 불어요, 얘가 약간. 그래서. 와, 얘는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딱이다. 한 2리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국물을 먹어볼까? 이게 왜냐면 소주 먹을 때 약간 바지락 소주처럼. 국물이 맛있으면 서양식 안주. 국물이 좋네. 그치? 약간 술 먹고 싶은. 약간 매콤하다 이건. 페퍼론치노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3번 파스타는 포인트가 진짜 바지락이 진짜 맛있다. 바지락은 어디 들어가나 최고의 조미료. 맞아요. 이런 거 마늘 같은 거 먹을 때 하나씩 먹어요. 혈관이 안 막혀요. 아, 그죠.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국물을 되게 더 많이 해서 전골 느낌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4번 파스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4번 파스타는 미트볼 파스타예요. 미트볼 파스타. 이게 강력하지. 1인분에 9,500원입니다. 미트볼 값만 해도. 그죠. 그리고 커요, 미트볼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먹었던 거. 네. 저 피자 시킬 때 저거 하나 안 시키면서. 맞아요. 서운해요. 맞아요.
아 이게 또 토마토 소스에 이게 고기를 넣고 볶으니까 근데 거기다 또 고기를 넣고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5분이 아직 네 그릇째인데도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거는 안에를 잘라서 봐야겠다. 그냥 막무가내로 먹을 일이 아니라 오 실해요. 엄청 공기가 하나도 없이 아. 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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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냥 여기는 파스타에 들어갔고 미트볼이지만 그냥 이런 양념 없이 네 맞아요 그냥 구워서 케첩 찍어 먹는 그 맛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나 이것만 사가고 싶다 김치 여기가 괜찮아 그럼 오물오물 잘 먹는다 그냥 그 맛이야 스파게티 그 컵라면 그거에 조금 비교 부린 거 네 사실 파스타는 그냥 딱 파스타예요 네게트 파스타 약간 치즈 좋아하시면 치즈 뿌려서 오븐에 한 번 하면 조금 더 풍미가 괜찮지 않아요? 약간 모짜렐라 네 모짜렐라 올려가지고 나 원래 진짜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거든 나 원래 진짜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거든 그럼 뭐 좋아하세요? 고기? 난 고기 탄수화물 안 좋아해 저도 저탄 고지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네 참나 두 분도 웃기죠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네 마지막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섯 번째 명란 오일 파스타입니다 명란 오일 파스타 고급이다 고급이야 진짜 이거는 명란의 재석이야 그렇죠 이 승부에서 이제 알이 톡톡 씹히잖아 오, 열이 가해지면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요? 그 괜찮아요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약간 팩스인데 그런 느낌 나면서 그리고 알이 엄청 톡톡 터져요 어, 이번에 전혀 내가 생각한 명란 이런 파스타가 파스타. 전혀 아니에요 마요네즈 한번 넣어볼까? 어? 왜냐면 명란에는 약간 마요네즈는 진짜 신의한수다 와 여러분 마요네즈 넣어서 와 마요네즈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마요네즈더라고 보니까 진짜 맛있다 내가 샐러리 진짜 못 먹거든요 어, 저 그거 진짜 싫어요 이거를 샐러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마요네즈를 찍어서 먹어봐 그럼 네.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을 수 있어 그럼 마요네즈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 샐러리가 아, 네. 근데 그렇게 찍어 먹느니 안 먹는 게 낫다고는 하셨는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섯 종 파스타들을 먹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하나를 딱 골라야 되거든요 강호동 씨랑 김준현 씨가 또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아 진짜? 그래서 뭔가 아쉬웠던 음식을 또 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맞아 그리고 김준현 오빠가 약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맛을 딱 파악해가지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 신기루 씨와 힙업 씨가 선택한 네. 다섯 가지 파스타 중에 선택된 밀키트는 어떤 밀키트일지 오늘의 결정적인 한방의 밀키트 아, 까르보나라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MC분들의 결정적 한방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맛있게 네. 마요네즈 뿌려 먹는 그 이상의 맛이 네, 날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신기루 씨는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은 분명히 있고 좋아하는데 내가 뭐 결혼할 사람이나 남자친구한테 반지를 딱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반지를 딱 받는데 어? 여기에 뭐가 하나 박혀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인데 그게 딱 꾸죠 아, 맞아 아, 진짜 결정적 한번 해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채워주면 아 이건 완벽하다 이런 느낌 야 정말 뭐가 하나가 부족한지 그 느낌을 저희 다섯 명이 함께 네. 다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사명감까지도 좀 느껴지네요 아 좀 갖게 되네요 다이어터들이 먹을 듯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내가 신기루 양을 맛과 신기루 건강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건강까지 네, 사명감이 생겼어요 자 강호동 씨 벌써부터 들어가나요? 김윤 씨가 음식 일주일 동안 자. 그런 말씀을 저도 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건강 챙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먹는데 어? 제대로 여기서 크게 한 방 먹고 가는구나 아, 너무 멋있는데요? 오. 아니 근데 이게 저희 VCR 찍을 때도 그렇고 무슨 시식 코너도 아니고 야. 지금 이걸 다섯 명이서 논아 먹는 게 약간 이게 좀 대접은 아니지만 이따가 또 큰 게 있으니까 이따 많이 주실 거예요
베이컨이 씹힐 때는 짭조름한데 네. 소스 자체는 좀 뜨겁지 않은가. 아, 그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럼 이탈리아에 그 자존심을 그대로 찍혀줬어요. 아, 맞아요. 딱 아, 그럼 네, 사실 우리가 그 우리 입맛에 타협한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원래의 어떤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네. 바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날라온 듯한 우리 강 셰프님 즐거운 상상 채널 S